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13일 금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플러스 0.51% 상승 코스닥 플러스 1.18% 상승한 어, 금요일이죠 자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22억 코스닥 866억 매수 선물 2143개 매수한 그런 상황이죠. 자 보시게 되면 어, 초반에 전일 옵션 만기일 영향인지 아, 등락 상당히 심하다가 아, 낙폭 만회하면서 자플로스건으로 마무리 했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낙폭 좀 키웠으나 어, 다시 재빠른 V자 급반등 이후에 어, 지속상승 스타일로 마쳤죠. 자 우리나라 어, 지금 전일 어, 옵션 만기일 지나고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승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매도 일변도 했던 매, 외국인들이 상승 방향으로 이제 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밑에 이평선들 저항 다 뚫고 난 이후에 아양봉시연하면서 상승시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시면 어 3일째 지금 순매수 이어나가고 있고 좀더 강한 상승세 넣으려면 어 기간 외국인 쌍끌이 넣으면 좋은데 기간은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쌍끌리 매수 들어오니 1% 이상 상승세 나왔죠. 선물도 보시게 되면 아, 환매수 좀 들어오면 좋다 했는데 환매수 2000개 약정도 지금 환매수 들어온 상황이고요. 자, 콜옵션, 푸드옵션은 어, 전일 어, 만기일이었으니까 지금 현재는 큰 어,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물론 롤오버 다음 월물 어, 만기일 전에도 매매하는 그런 롤오버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어, 하락에 대비한 어, 푸드 옵션 약간 매수. 자, 그리고 콜 옵션도 매수인데 이것은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상황 보시게 되면 어, 외국인 어, 지속적으로 상승세 나오다가 장 중반에 좀 어, 매도가 좀 있었으나 다시 어, 매수세 확대해 나가면서 요즘 이렇게 기간 외국인 종가권에 어, 손바김좀 자주 일어난 모습이죠. 코스닥은 어, 기간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하루였고, 선물도 보시게 되면, 어, 지속상승, 계약수, 어, 늘어나가다가 3,200계약 정도 늘어나가다가 막판에 조금 어, 1,400계약 정도 어, 던지면서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어, 어, 추세, 지금 저항권 어, 돌파 시도 코스피 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어, 상승 전환 지금 가능한 모습에서 오늘 그래도 제법 어, 1% 이상 상승 시도 나왔기 때문에 자 다음 주 월요일도 어,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한번 보시자면요, 자 프로그램 어, 장 초반에 매도세에서 어, 매수세 전환 이후에 막판에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만 어, 프로그램 매수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300억 정도 매수세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베이시스가 0.8에서 한 1포인트 정도로 좀 확대되어야 더 강한 매수세 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미국 다우 선물 어약 보합권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어약 보합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일을 일단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 냈고. 어 중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일이 위에 있긴 하나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한 20일선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다 말씀드리겠고 그것은 좀 끝까지 봐야 되겠죠. 자 나스닥 선물도 전일 20일에서 약간 저항받았으나 오늘 20일 돌파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 미국 시장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면. 주가 상승 충분히 우리나라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시아권 시장도 어, 니케이 플러스 0.5% 상승. 어, 상해 종합 지수는 마이너스 0.5% 지금 하락이고요. 음, 유럽도 어, 지금 20일은 돌파했으나 60일의 저항권인데 주좀잘 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 다우존스 전일 상 보시면 어, 120일의 어,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점점점점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 어, 좀더 강한 반등 시도 나오면 우리나라에도 더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별 정보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하이닉스 단기목표치인 85,000원대에서 좀밀리는 모습이죠 분봉으로 어 여기 갭상승 이후에 밀리면 어 차익실현 했다가 83,000원 인근에 오면 재매수 전략 절반절반 절반매도 절반 절반다시매수 이 전략 드렸는데 어 그대로 잘 실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현대미포 오늘 어 약한 반등세 나왔고 자, 여기를 저점, 9만원대가 저점으로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오려면 기간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 자, 기간 한 이틀째 좀 사주고 있는데 외국인 어떻게 잡힐지 또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종목 중에 삼성전자 플러스 1.63% 상승, 자, 셀트리온 마이너스 2.85% 하락, 자, 자동차 조금 하락 있었고요 어, 조선주는 어, 강보합권 건설주도 어, 강보합권 포스, 포스코 오늘 조금 상승했었네요. 석유화학주가 조금 약세고 그동안 좀 조정받았던 금융주 오늘 반등시도 나오고 한국금융지주가 좀 강하게 나오네요. 확실히 한국금융지주는 어, 좀 관심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저점을 잘안 깨고 있죠 일단. 자, 통신주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내수주는 어, 반등세 강하게 나왔네요. 그죠? 자, 한번 빠르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아침에 좀 어, 핵심 종목들은 돌려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 하락추세, 어, 돌파 이후에 여기서... 지지하고 강하게 갔었어야 되는데 한번 밀렸기 때문에 저항대 253만원대 저항이 예상이 되고요자 하이닉스 일단 2 1일 강하게 돌파했고 오늘 하루 쉬어가는 모습 자 LG전자 고점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모습 카카오는 좀더 기다려야 된다 13만원대가 저항권으로 작용할 것이고 자 여기서 밀리지 않고 이것도 강하게 돌파 이후에 눌림목 주면 14만원권에서 한번 관심있게 볼 필요 있다 했는데 돌파시도 나오지 못하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아 아직까지 어 포인트 넣을 것 같지는 않고요. 셀트리온도 어중간한 위치다 말씀드렸고 자 현대차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자 현대모비스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기아차는 아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주 요즘 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강한 반등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미포 좀좀 챙겨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강하게 돌파 나와야 10만 원대서 에 약하게 밀리고 다시 상승 시도 넣으면서 아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좀 요새 조선주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자, 삼성중공 역시 약세. 자, 현대건설 관심 있게 좀볼 필요 있다고 어, 추가 종목에도 넣어뒀는데. 자 관심있게 좀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자 GS건설 어, 갭상승 이후에 고점에서 지금 조정 맞지도 어, 않고 재상승 하려고 지금 하고 있네요 그러나 추가로 추경매수하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다 포스코 지속하락 스타일에서 오늘 반등시도 좀 나왔지만 34만원대 가면 장악 역할 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대제철 별로 주가 모양 안 좋고요 SK SK이노베이션, 아, 여기 잘하면 저점을 깨버리면 19만원대도 밀릴 수 있다. 자, 단기 박스권에서 이탈할지 반등시도 놓을지, 변곡점 아, 구간이고, SOL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박스권입니다. LG화학, 36만원과 40만원대 어,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나케미칼, 추세가 좀 꺾였습니다. KB금융, 자, 6만원대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 하락하던 것좀 멈추고 반등 시도오고 있으나 모양이 별로 안 좋고요. 기업은행도 자 이, 여기를 어, 깨지 말았어야 되는데 강하게 깨고 나니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도 낙폭 컸던 것 만회를 많이 해냈죠. 일단 삼성증권은 어,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볼 필요 없고요. 키움증권 어, 단기 신고가 가고 있네요. 자 역사적 신고가인지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사적 신고가이기도 하네요. 자, 아무래도, 어, 정권주 중에서는 키움 정권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어, 현재 신고가 권도하고 있네요.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우리나라 어, 종합 주가 지수가 어, 등락이 심한, 변동성이 심한 구간이니까, 어, 당장은 접근하기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관심있게 정권주를 본다면 키움정권나중 관심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오늘 5%대 상승 장대양봉에 거래도 터졌습니다 자 눌림목 살짝 주면 반등시도 나올 때 매수해 볼 수도 있는 위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통신주 지속적으로 안 좋습니다 통신주는 접근금지입니다 계속 안 좋아요 Lg생활건강 자 눌림목 약간 주고 다시 재상승 시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것은 아 어, 작은 규모가 좀 있으신 분들은 110한 8만원대 정도 아 순간적으로 밀리게 되면 어,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 생각이 듭니다 외국계 매수 매수가 지속적으로 있는 종목이네요 자 아무리 퍼스픽도 마찬가지죠 금전 어, lg생활건강하고 모습이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물론 LG 생활 건강이 추세가 훨씬 좋긴 합니다. 자, 단기적인 모습이 급등 이후에 눌림목 이후 다시 재상승. 자, 신세계 지속적으로 신고가권 테스트 나오고 있고요 이마트. 자, 27만원권은 역시 아, 좀 지지 알려는 경향이 강해 보인다.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아, 전일, 아, 내수주 중에 추세 좋았던 종목들, 급등한 종목들 눌림목 좀줬었고 자 오늘 재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 너무 고점에서 따라가기에는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추세 좋게 강하게 가는 종목들을 자꾸 접근하는 플러스를 드려야 됩니다 너무 꼭대기 말고 이렇게 눌림목 줄때 여기 인근에서 아, 살수 있다는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자 강한 종목이 잘 가는 거거든요 자 오뜨기는 아, 현재 별로고요 자 오리온 보십시오 오리온도 그죠 오늘 강한 반등세에 나오고 있지않습니까 자 여기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좀 밀렸으나 다시 재상승. 그쯤에 이중 바닥 스타일로 지금 재상승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단기 박스권입니다. 14만 한 6천 원에서 12만 7천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약품 어 오늘 하락폭 심했었는데 아좀 끌어당기고 끝냈네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자, 괜찮은 모습인데. 아, 추격매수 하기엔 부담된 자리입니다 적어도 한 47만원권 정도로 어, 조정 받으면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해 보이나 지금은 너무 고점 되기 때문에 추격매수는 금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종근당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아, 급등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죠 자, 너무 고점되기 때문에 좀 쫓아가기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이버 별로 안 좋다 그랬구요. NC 소프트, NC 소프트도 별로 이상한. 자, 농심. 어, 아직까지 중장기로는 별물이 없는 자리고, 현대차 아까 봐드렸고, 단기 박스권이니까 서서히 아, 중장기로 모아가는 건 별물이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삼성화재도 여기 저점 박스권 하단 부위니까 이제 아, 밀리기보다는 커브 틀면서 자꾸 반드시도 넣으려고 그러, 그리고 있죠. 저점 확인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저점권에서 잘안 밀리고 있죠. <laughs> 자 코스닥 종목은 오늘 아, 상승폭 좀 있는 종목도 제 보입니다. 그죠? 자 코스닥은 아, 내일이나 모레 아, 업종 대표주 분석할 때 한번 챙겨보기로 하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 단기 박스권, 그리고 수렴형으로 어 응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응집되고 있고, 이 평선들이 뭉치게 되면 확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뭉치고 있는데, 상단, 추세선 상단 주변에서 어 에너지가 응집되고 응축, 있으니, 강한 쌍그리 매수세 들어오면 상단 시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겠고요. 코스닥은 밑에 단탄하게 이평선들 받쳐놓고 이제 상승 시도 나오고 있다. 900선도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에 닥터케이 TV에 보시면 주식 기초 강의 꾸준하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찬찬히 주말에 시간 내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 필살기라고 있거든요. 116회입니까? 116회, 117회 정도의 일부 2부에 나눠서 있으니까, 아, 기초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보시고요. 아, 아니면, 그것이 총정리니까, 그것부터 한번 쭉 보시고, 아, 중간중간에 설명한 내용들이 주식 기초 강의에 이래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해둔 부분이니까, 그것이 총정리 부분이니까, 총정리 부분 먼저 보시고,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중간중간에 목차, 아, 살펴가면서 챙겨보시면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목소리> <목소리>